중소기업부가 인사 시스템에 드래프트제를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부서장과 부서 직원이 협의해 필요한 직원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에스틱스 조선해양이 오늘 자구안과 노사확약서를 채권단에 제출합니다. 정부와 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이고 에스틱스 조선의 법정관리 신청을 중단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이른바 푸틴 리스트로 불리는 러시아 관료와 신흥 재벌에 경제 제재를 가한 영향으로 러시아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러시아 증시의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스포츠계가 우수한 선수를 지명해 선발하는 방식인 드래프트제를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합니다. 해당 업무의 적임자를 부서장과 부서원이 직접 선발하도록 해 불투명하게 진행했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혁신을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기부가 내부 인사에 드래프트제를 도입합니다. 드래프트제는 스포츠 구단이 팀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선수를 선택하는 방식인데 중기부가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중기부 직원은 결원이 생긴 부서 중 본인이 일하고 싶은 곳에 지원하면 이들을 인력풀 형태로 놓고 각 부서장과 부서 직원이 협의해 필요한 직원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내부 조직이나 근무 혁신을 많이 꾀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판단을 했다고 하면은 전체 인원이 자기가 갈 자리를 직접 고민하고 전체 부서에서 근무를 할 사람을 직접 고민하고 그러니까 조직 전체가 같이 고민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죠. 기관장의 직관에 의해서 인사 발령을 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 관례에 따른 일방적인 인사 시스템을 뜯어고쳐 새로운 실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관행과 서열 위주가 아닌 업무 추진 실적과 역량, 조직 화학 능력을 평가해 조직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근무 태도가 좋지 않거나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은 자연스럽게 인사에서 밀려나게 되는 건데 공직사회의 경쟁 분위기를 유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실제 자신이 원하는 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업무에 관한 관심도와 동기를 끌어올릴 수 있고 적극성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친분 관계에 따라 인사가 결정될 수 있어 특정인에게 줄을 서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과도한 경쟁으로 직원 간의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폐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사 시스템이 적용되면 당분간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기부는 시행 과정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에스틱스 조선해양이 자구안과 노사확약서를 오늘 채권단에 제출합니다. 채권단은 어제 자정까지였던 마감 시한을 넘긴 만큼 원칙대로 창원지방법원에 회생 절차 신청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에스틱스 조선이 자구안을 내면 꼼꼼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STX 조선해양 노사가 오늘 자구안과 노사확약서를 채권단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초 어제 자정이 마감이었지만 밤샘 협상을 통해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고 현재 세부 문구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마감 시한을 넘긴 만큼 이사회 소집 등 법정관리 신청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마감 시한이 지나 원칙대로 회생 절차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STX에서 노사확약서와 자구안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중요한 건 제출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느냐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STX조선에 대해 법정관리 절차를 밟으면서도 한편에선 자구안을 꼼꼼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회생 여지를 남겼습니다. STX조선 노사는 밤샘 협상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에선 생산직 인력의 75%인 500명가량을 줄일 것을 요구했지만 노조는 임금을 깎는 등의 방법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STX조선 관계자는 희망퇴직과 아웃소싱을 줄이는 대신 무급휴직과 임금, 상여금 삭감 등을 통해 정부가 요구한 생산직 인건비 75%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STX조선의 자구안을 검토한 뒤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법정관리 신청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자구안 수용 여부에 대해 산업부와 기재부 등 정부와 함께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미흡하다는 판단이면 그대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법원 주도로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건데 인력 감축으로 몸집을 줄인 뒤 인수합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파산 결정이 나면 회사가 공중분해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동시에 농업에 공업, 상업을 융복합한 6차 산업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농림수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청장년층 귀농어업인 등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 창업자금이 확대됩니다. 농촌체험마을, 곤충사육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과 혁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의 도입, 청년 귀농과 더불어 농촌 벤처 창업 증가, 농어촌 체험마을, 곤충농장, 팜파티와 같은 문화, 관광사업과 연계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이 농어촌 경제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신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장년층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금 보증 지원을 최대 3억 원까지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도 실내 농작물 재배업자, 곤충사육업자, 농촌체험마을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자 등으로 확대합니다. 농업 대표 혁신 분야로 꼽히는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최대 70억 원까지 보증하고 전문 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증 비율을 90%로 상향해줍니다. 영세 농어민에게 소액 자금을 지원하는 전액 보증 한도는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동일인 보증 한도는 최대 20억 원으로 높입니다. 이 밖에도 전문직 채용과 기술 강화 심사, 의무 근무 기간 도입 등 농신보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는 한편 귀농 인구에 대한 경영관리 컨설팅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농신보의 금융지원 확대가 농업 신성장 시대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 러시아 관료와 신흥재벌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로 러시아 증시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RTS 지수는 11% 이상 떨어졌고 모스크바 증권거래소 러시아 지수도 8% 넘게 급락했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시리아 사태에 대한 혐의까지 겹쳐 러시아 증시가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9일 러시아 증시 RTS 지수는 무려 11.44% 급락했습니다. 러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로 12.4% 폭락했던 지난 2014년 12월 이후 두 번째로 큰 낙폭입니다. 모스크바 증권거래소 러시아 지수도 8.6%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증시가 이처럼 폭락한 이유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자 자금줄인 이른바 푸틴 리스크에 속한 러시아 관료와 신흥재벌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입니다. 지난 6일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석이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등 정부 관료 17명과 신흥재벌인 올리가르히 7명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이들 관료와 신흥재벌들은 미국 내 자금 동결,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러시아가 크림반도 사태와 사이버 해킹 등으로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서구 민주주의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습니다.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은 러시아 정부는 올리가르히와 정부 엘리트들의 불균형적인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이들이 더 이상 러시아 정부의 불안정 활동의 결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주가 급락의 여파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포함된 러시아 재벌 27명의 자산은 하루 사이에 우리 돈 약 17조 576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루블화도 약세를 보여 달러당 루블화 환율은 4.3% 오르며 2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시리아를 지원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며 증시의 단기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증시와 관계가 깊은 우리 증시는 러시아 증시 폭락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어제보다 상승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코스피는 0.27% 오른 2450.74에 마감됐고 코스닥도 0.33% 오른 877.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광고 모델로 유재석을 내세웠던 우리은행이나 국가대표축구팀과 평창 동계올림픽을 후원한 KB한은행처럼 은행권도 연예계와 스포츠 흥행보증카드를 마케팅에 내세우곤 합니다. 안정을 중시하며 관리의 신한으로 불리는 신한은행은 이런 화끈한 마케팅에는 좀처럼 나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장기 집권해온 리딩뱅크 자리에서 내려온 탓인지 최근엔 프로야구와 인기 아이돌 그룹을 마케팅 전면에 내세우며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홍기 기자입니다. 연 관중 800만 명, 시청자 1억 명을 확보한 프로야구는 기업들에게 최고의 마케팅 장입니다. 신한은행은 올해부터 3년간 총 240억 원을 들여 프로야구 타이틀 스폰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내 프로스포츠 리그 스폰서 계약 사상 최고액입니다. 신한은행은 이번 타이틀 스폰서 계약을 자동차 대출 상품인 신한 마이카 영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제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가운데 다른 시장을 검토하다 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개척한 자동차 금융을 선택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의욕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마이카 대출의 누적 금액은 최근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0년 첫 출시 이후 지난해 10월 4조 원을 돌파한 이후 약 반년 만에 1조 원 더 불어난 겁니다. 지난달 13일 프로야구 시범경기 개막일에 맞춰 출시한 신한 KBO 예적금 상품도 야구 팬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고객이 응원하는 팀을 골라 상품에 가입하면 해당 구단의 성적에 따라 우대 금리를 줘 이자 혜택에 응원 재미까지 더했습니다. 한편 신한은행은 위성호 행장 취임 후 지난 1년간 가장 공을 들여 탄생시킨 통합 모바일 앱 솔 홍보에 아이돌 그룹 워너원을 내세웠습니다. 지난달 워너원 멤버의 모습이 담긴 솔 딥드림 체크카드의 사전 예약이 5만 좌를 넘어서는 등 톡톡한 홍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위성호 행장은 평소 브랜드 전략과 브랜드 마케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기존에 하지 않던 스폰서 참여 등을 통해 색다른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5G 시대를 앞두고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5G 설비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결국은 소비자 통신요금에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길을 열기 위해 정부는 필수 설비 공유를 추진해왔습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필수 설비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보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과기부에서 발표된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5G 통신 설비를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해서 중복 투자를 막고 이 망구축의 필수적인 설비들을 개방해서 3사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우선 기존의 KT와 SK브로드밴드 LGU 플러스에 SK텔레콤도 통신 설비 공동 구축 의무 사업자가 됩니다. 또 3층 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한 필수 설비도 반드시 공동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중복 투자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 공사 등 시설 관리 기관들도 가로등과 지하철 면적 등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 설치를 위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수 설비를 3사가 공동으로 활용해서 효율을 높이자라는 방안도 있는데요. 우선 KT뿐만 아니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도 필수 설비를 공유하도록 했고요. 공유 대상 설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이 관로와 맨홀 등 유선 설비만을 공유하도록 했었는데 기지국 상면과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 설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다만 이 투자 유인이 좀 사라진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고려해서 구축한 지 3년 미만인 설비에 대해서는 의무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공동으로 구축하는 만큼 투자 비용은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서 그간 개별적으로 구축됐던 설비를 통신사가 공동으로 구축하게 됨으로써 연간 약 400억 원의 구축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5G망 구축 시에 KT 등 타 통신사의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약 4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의 투자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늘 행정 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을 해서 이 상반기 내에 고시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이 좀 잘 되면 5G 구축에 있어서 통신사들의 그런 망 구축에 있어서의 그 투자 불확실성 이런 부분도 해소되고 5G 망 조기 구축을 통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이런 거에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5G 설비 투자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5G가 사용할 주파수의 특징 때문인데요. 이 5G는 3.5GHz와 28GHz 대역을 사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런데 이 주파수는 고주파로 갈수록 전파 도달 거리가 짧아지는데요. 따라서 이 전봇대나 땅에 케이블을 묶기 위해서 설치하는 이 관로 등을 촘촘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G에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이 필수 설비를 같이 나눠 써서 설비 투자 부담을 줄여보자라는 겁니다. KT가 5G 필수 설비 공유 이 방안에 대해서 반대해 왔는데요. KT는 왜 그동안 반대해 왔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번에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KT는 이 국영 기업이었죠. 그런 만큼 이 전국에 수도 없이 많은 필수 설비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 전주 93%와 관로 72%를 KT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전봇대는 5G 시대를 맞아서 유용하게 중계기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를 다른 회사와 싼 값에 공유하라라고 하니까 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필수 설비 이용 대가 산정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KT는 조기 구축 지원이라는 제도 개선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필수 설비 공유로 인해서 투자 유인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이용 대가가 잘 산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5G 주파수 경매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필수 설비 공유를 통해서 이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서 박차를 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5G 주파수 경매가 6월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 19일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경매 일정을 공개하게 됩니다. 네, 5G 필수 설비 공동 구축 방안과 관련해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트폰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 택시가 정부 압박 등에 밀려 유료 택시 호출비를 낮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유료 호출비는 기존에 추진했던 2,000원이나 5,000원보다 낮은 1,000원입니다. 기존 무료 호출 서비스도 계속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승객의 택시 호출 성공률을 높여줄 수 있는 인공지능 배차 시스템 스마트 호출 기능을 오늘 오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무료 호출이 가까운 위치에 있는 택시 기사에 순차적으로 정보를 보내는 방식이었다면 스마트 호출은 AI가 예상 거리와 시간, 과거 운행 패턴, 교통 상황 등을 분석해 응답할 확률이 높은 기사에게 전달해주는 기능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내초 인근의 빈 택시를 바로 잡아주는 기능인 즉시 배차도 도입해 기존 콜비보다 높은 가격을 받으려 했지만 정부와 택시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일단 연기했습니다. 더불어 택시기사가 유료 호출 승객만 골라 태우는 부작용을 막고자 목적지는 기사가 먼저 호출을 수락한 다음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스마트 호출에 응답한 기사가 목적지를 확인한 후 연결을 취소하면 일정 시간 스마트 호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일반 호출은 이전처럼 목적지가 뜹니다.
스타벅스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매달 11일 일회용 컵 없는 날로 정하고 자원 재활용에 적극 나섭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자원순환 커피 사회연대와의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협약 2주년을 맞아 4월 10일, 5월 10일, 그리고 6월 10일에 일회용 컵 없는 날을 운영합니다. 해당 날짜에 제조 음료 포함 만 원 이상을 개인 다회용 컵이나 매장 머그컵으로 주문하는 고객 2만 5천 명에게 친환경 포터분 키트도 제공합니다. 스타벅스는 일회용 컵 수거함 설치, 전자영수증 참여 확대 이벤트 등 자원 재활용 연중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스타벅스 더 종로 앞 광장에서 캠페인 발대식을 연 이석구 대표이사는 커피 찌꺼기 재활용, 다회용 컵 사용 권장 등 우리 환경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며 고객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서 환경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퓨전 한식주점 월향이 P2P 대출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센트럴 키친을 짓고 식품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여영 월향 대표는 어제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P2P 투자자를 위한 파티를 열고 P2P 투자금 활용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P2P 대출이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나눠 갖는 금융 시스템입니다. 월향은 국내 대표 P2P 중개기업 A%를 통해 P2P 대출을 중개받아 총 2,707명의 투자자로부터 10억 원의 자금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월향은 현재 조선횟집, 삼방돼지, 문샤인 등 9개 음식점 브랜드를 운영 중인 퓨전 한식 요식업체입니다. 이번 P2P 대출로 확보한 10억 원으로 식자재 유통 허브격인 센트럴 키친을 건설해 식자재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신선하게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방침입니다. 또 센트럴 키친을 거점으로 앞으로 요식 기업을 넘어 식품 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가게 하나를 더 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10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서 P2P 이번에 해서 한 10억을 가지고 센트럴 키친을 짓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투기 과열 지구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특별 공급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또 투기 과열 지구내 특별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삼성증권이 유령 주식 사태 여파로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오늘 유가 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4.44% 내린 35,5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증권의 시가총액은 유령 주식 사태 전인 5일과 비교할 때 3,800억 원이 줄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5명 가운데 1명은 올해 대폭 인상된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된 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올 1월에서 2월 새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회원 1,478명을 상대로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0.9%가 최저임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의 차기 전략 스마트폰 브랜드 이름이 LG G7 싱큐로 확정됐습니다. LG전자는 LG G7 싱큐를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뉴욕 맨해튼의 메트로폴리탄 웨스트에서 3일 오전 10시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국내외 언론에 각각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 20도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 북부, 서해안과 동해안 등 많은 곳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고요.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풍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이 점차 흐려져서 중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지속시간은 길지 않겠지만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예상됩니다. 5에서 20mm의 비가 내린 뒤 서울 등 중북부는 자정을 전후로 그치겠고 그 밖의 지방도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기구름 때 뒤를 따라 황사가 밀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점차 짙어져서 전국에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호흡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새벽에 비가 모두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지만 낮 기온은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한낮에 속초 20도, 강릉과 울진 21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비가 내리다 아침에 그치겠고요. 한낮에 광주 22도, 대구 23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4m, 동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 전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토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지방은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